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가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특히나 나이 들어갈수록 후회도 더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행동 하나에 민감하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 살아온 날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중국 고전에 뭐라고 있냐면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다 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1년은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즉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후회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피해의식도 더 많아지는 거고, 노여움도 많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져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봄이 되면은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어떤 한계가 있는데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쪽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가 우리 몸은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 얼마 전에 나이 들어서도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도 발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컴퓨터도 쓰고 나서는 꼭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은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격적으로 좀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 심리적으로 이제 좀 불안정하신 분들,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하루에 처음에는 5분만,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주에는 10분만,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편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썼던 에너지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나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그동안은 주로 남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였는데 한번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그동안 혹시 내가 잠재 능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발견해내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칠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거가 주로 좌뇌를 쓰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그리거나, 그럴 때 사실은 우리 뇌에는 직관 능력이 있어요. 직관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능력인데, 그건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머, 그때 내가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머 그걸 무시했네. 이 직관의 능력은 조용할 때 떠오르는 거고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직관 능력, 내가 발휘하지 못한 잠재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인간관계는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저를 처음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모든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의 숨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무려 86%가 일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남들이 바라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움받을 용기로 유명해진 애들러라는 정신과 의사는 인생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의 복잡한 생각, 감정, 기억, 경험들.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거는 한 우주와 한 우주가 만나는 것이 인간관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의 비결인데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요, 내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면은 재미가 없죠. 나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나의 경험의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인간관계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 많이 읽고 오세요. 근데 우리가 이론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실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에서 얻는 지식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는 내가 생각하는 나, 자기 이미지에다가 남이 생각하는 나.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남이 생각하는 내가 더 중요했죠. 아버지, 엄마, 형제, 친구,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가 전부인 것 같지만 성장하면서 내가 상대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넓혀 나가는 거,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100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어머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 그걸 정신과적으로 과잉일반화라 그래요. 정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100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유튜브에 제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달린 댓글도 보시라. 그러면은 좋다는 것도 있지만 뭐 이것도 각이냐고 욕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싫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상대의 권리로 남겨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가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상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50점을 기준으로 하면 나도 웬만큼 마음에 들고 상대도 웬만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한눈 감고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50점을 기준으로 하면 웬만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인간관계도 사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처음 만나는 봄, 서로 관계가 더 커지는 여름,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너무 인간관계만 하지 말고 서로 각자 내 삶에서 결실을 맺지 않은 가을, 그 다음에 혼자서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겨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관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 나는 봄인데 왜 너는 겨울이야, 나는 여름인데 왜 당신은 가을이야, 이러지 말고 상대도 상대의 계절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간관계가 싫다고 해서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좋다. 다른 사람들은 싫으면 안 볼 수가 있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내가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은 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냐, 내 눈을 통해서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고 내 손을 통해서 세상을 만지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못되면은 상대는 나한테 잘하는데 나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료로 들어드리는 게,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너무 살이 찌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해보려고 개인 지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렇게 넓은 방에 저를 세워놓고 눈 감고 제자리 걸음 100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 쉽지? 그랬더니 70몇 번을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보고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가,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는 방 한가운데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왼쪽 벽에 가서 한 발자국만 더 부딪히면 왼쪽 벽에 부딪히게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도 짐을 오른쪽으로만 들고 다니니까 제 몸이 왼쪽으로 휜 거예요. 제가 느낀 거가, 어머, 몸이 휘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이 휘면은 내가 세상은 똑바로 보고
보여줘도 내가 잘못 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뛰어난 외모, 학벌, 집안 모자란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맨날 자기가 부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나는 맨날 부족해. 그럼 사람들이 한두 번 위로해 주죠. 그러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조화리 창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 네 개의 창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제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다 알죠. 인간관계에서 이제 두 번째 창문이 뭐냐면 저의 사생활 저는 알지만 상대는 모르죠. 근데 자기의 사생활을 있는 그대로 알면은 상대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죠. 비밀이 많거든요. 비밀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상대가 나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 중에서 밤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안 보이려는 나의 약점, 비밀 안거 아니야?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상대는 아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는 모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습관, 사용하는 단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수용하면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대부분의 상담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상대는 나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고 왜 그렇게 간섭이 많으냐. 이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이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은 네 번째 창문,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 부분에 이제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관계를 통해야지만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었을 때 상처도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받지만 위로도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된 연구 논문이 뭐냐면 특히 중년기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혼자 있는 분들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노년을 하기 위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좋은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사회적으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어요. 능력, 능자에도 마음심자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성공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심자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뛰어난 분일수록 자기가 남한테 보일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죠. 특히나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면은 남을 비난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언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안 만나고 싶죠. 또 반대로 만나면은 맨날 자기 힘들다는 얘기만 하시는 분도 안 만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 얘기를 시시콜콜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당신 얘기를 시시콜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밖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면 내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권유하는 방법이 요즘 뭐 핸드폰에 다 녹음되고 녹화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녹음하고 녹화해 보시라고 그 숙제를 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보고 굉장히 놀래요. 사실은 우리가 대화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너무 높거나 날카롭거나 그럴 때 주로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 정도로 상대를 지적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10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자기를 녹음하고 녹화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가 내가 10개를 잘해주고 하나를 못 해줬는데 하나를 못 해준 걸 가지고 나를 원망한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뇌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은 좀덜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지적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참 힘들었겠네 보다는 오늘 많이 애썼어.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인간관계가 아니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지금은 상대가 밉지만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좋지만 상대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감정은 그냥 표현해도 괜찮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해도 좋은 것은 칭찬이에요. 그거 외에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신 후에 상대한테 상처가 덜 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죠. 특히나 분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번 본인이 하시는 얘기를 녹음해서 들어보라 그러면 본인들이 다 놀라세요. 내가 상대한테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는 없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상대를 얼마나 못났는지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상대를 야단치고 싶거나 지적하고 싶거나 화를 낼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저는 제 책에 SSE 법칙이라고 해서 일단 멈추는 스톱. 내가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상대의 단점만 보는 게 아닌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컨트롤한 다음에 C, 그다음에 표현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인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거절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퇴근해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친구가 전화해서 나오라 그러면은 정말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겠다 그러면 친구가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나갔다 오면은 거기에서도 짜증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거절을 못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는 예전에 내가 힘들 때 상대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회전을 해서는 안된 상황인데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해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저기 접촉사고가 날수 있죠. 그럴 때 뒷사람이 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할 때는 100% 나 중심으로 하자. 그럴 때 우리가 말이 많아져요. 내가 말이야 사실은 나가고 싶은데 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상대는 나오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일수록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피곤해서 못 나가. 다음에 봐. 그럼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못 받아들이는 친구면은 그 친구는 언젠가는 나랑 헤어질 사람이니까 구태여 미련 갖지 말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거절할 때 상대한테 얘기하는 그 불편한 감정이 싫어서 내가 그냥 상대의 얘기를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때 잠깐 끝내는 게 낫지. 거절을 못하고 상대한테 이끌려가가지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 그리고 한번 거절을 못하면 이제 계속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피해의식을 가져요. 상대가 나를 가스라이팅을 했다. 근데 상대는 아니 그때 못 나온다고 했으면 나는 그냥 안 가려고 했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입장을 얘기해주고 내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분들하고는 그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못 나가. 피곤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은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거절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를 아이로 보고 상대는 어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다 더 심층적으로 자기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벽주의, 그러니까 100점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100사람한테 다 잘해줘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천사표죠.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당신이 아무리 천사처럼 해도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니까 50점은 저 오바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뒷담화에 상처받죠.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서 뒷담화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뒷담화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내가 그동안은 노력해서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느끼는 건 너무나 건강한 거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인데 마치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면은 그것은 문제인 것이다. 근데 우리가 혼자 공부하면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시험을 봐야 하지만 어디가 부족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문법이 안 되는구나, 단어가 안 되는구나, 그거 아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안 돼? 아, 이 부분을 좀더 노력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마음 근육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체적인 근육도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할 때는 있지만 운동 안 하면 없어지죠. 마음 근육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마음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아침밥 먹었다고 해서 365일 밥안 먹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낸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스스로 자기가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아, 지금까지 참잘 살아왔어. 애썼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괜찮지만 상대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율성의 삶의 의미, 그다음에 희망을 키울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것이 삶의 여정이다.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네.